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많지? 이것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어. 너무 힘들어. 이제 메일이 왔어요. 메일 제목은 노프 팀장님 저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려요 라고 오셨네요. 3년제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2학년 21살 학생입니다. 현재 제 고민은 학교 강의에 관한 고민입니다. 2학년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자바 PHP를 배웁니다. 자바랑 PHP 강의를 몇 주간 들어보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바를 강의하는 교수님은 정말 못 가르치십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분들도 정말 이 교수님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할 정도 너무 못 가르치십니다. 겁나 절실하네. 예를 들어 강의 방식이 빔 프로젝트에 나오는 코드들을 따라치는 강의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코드 한줄한줄 설명도 정말 와닿지 않는 설명이고요. PHP 강의는 교수님이 쓰신 책으로 강의하시는데 이건 뭐 PHP 강의가 아닌 Ctrl-C, Ctrl-V만 하는 강의도 아니고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고 졸업하고 취직이나 할수 있을까요? 취직을 한다고 쳐도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애초에 전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들이 절대 프로그래밍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강의라는 것은 티노바 청강 갔을 때 들은 강의가 프로그래밍 강의지. 청강 오셨었나 봐요. 이런 학교에서의 강의 같은 것은 절대 프로그래밍 강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창피합니다. 약간 너무 맹신자 같잖아요. 이러면은 우리 둘이 짠거 같잖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극찬은 안 해. 아,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너무 극찬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요. 결론은 지금 이렇게 학교를 쭉 다니는 건 정말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 생각은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팀노바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노프 팀장님은 다른 조언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취업해서 내 직업이 개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신입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좋으면 좋은데 저도 자퇴를 했었잖아요. 자퇴하고 디지털대 갔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결정에는 굉장히 그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진짜 노답이다. 나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조금 반복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유난히 이제 좀저 때문에 제가 디지털 대학교를 나와서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연봉으로 뭐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좀 절실한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쉽게 그때 자퇴를 선택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집에서 되게 오래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제 계산에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생에서 저한테 큰 선택지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 그 이런 비슷한 선택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을 포기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두번 있었는데 아, 세번 있었구나. 첫 번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상고로 선택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상고는 애들이 워낙에 공부를 못했었어요, 저 때는. 그래서 제가 간 학교는 좀 그렇게 훌륭한 학교는 아니고. 근데 제가 그때 엄마한테 그랬죠. 내가 상고에서 대신에 1등 할게.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테니까, 그만큼 내가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엄마 나 상고 보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약간 인문계나 주입식 교육 자체가 좀안 맞아요, 성격상. 그, 좀 워낙에 자아도 강하고,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강하고, 좀 약간 예술가적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술 쪽 예능 계통에서 원래 그, 이제 개발 쪽 아니면 아마 예술 쪽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해요, 주입식 교육이 좀. 그래서 그쪽으로 할 뻔도 했었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프로 제의도 몇번 받았었고, 뭐, 그래서 막 계약도 할 뻔했어요. 두번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개발 이 교육 쪽이 더 좋아가지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할 때, 그때 엄마랑 좀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아빠는 이런 거에 좀 과묵하신 편이고, 그래서 엄마랑,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3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1년만 다니면 졸업인데, 근데 그 1년이 저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현업을 20살 때부터 했고, 학교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이미 제가 학교 그만두려고 할 때만 해도,
스물 막 세네 살 정도였을 때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그리고 현업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그 당시,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할줄 아니? 어느 정도 하니? 뭐 이런 게 되게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저는 대신에 엄마랑 좀 약속을 했죠. 늘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저와의 약속인데, 그거를 이제 마치 엄마랑 한 양?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내가 대신에 병특도 될 거고, 그리고 병특도 할 건데, 그거 말고도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게 엄마. 나 디지털 대학교로 가고, 집에서 좀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이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엄마랑 약속을 하고, 그때 제가 원래 늘 계속 그 저는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썼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뭔 얘기한 거지? 항상 이렇게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과외를 하러 다녔죠. 전국구로. 전국구까지는 아니지만 서울 경기권에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담동에 그 되게 뭐지? 삼성동 쪽이죠. 청담동과 삼성동의 그 중간점쯤에 근처에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살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 아이파크였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과외를 하러 가면서 그걸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일 카페로 출근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 새벽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항상 카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그 속내역, 부천에 있는 속내역이라고 있는데 속내역 엔젤리너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꼭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 보면서 나저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히 해서 더또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막, 개발 일 현업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쉬고, 그냥 공부만 진짜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 아침에 그런 그 다짐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 못지않게 더잘될 거야. 그냥 취업, 그냥 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멋있어 보였던 거야. 그 당시에는 공부만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을 개발에 미쳐 살았죠, 진짜. 그래서 거의 아침에 카페에 가서, 저녁에 한 6, 7시쯤에 와서 집에서 한 2, 3시간 복습하고 좀 머리 식힌 다음에 자고 아침 6시 일어나서 씻고 마을버스 타고 속내역 갔다가 속내역 가서 거기서 또 아침부터 쭉 하고 그래서 하루에 거기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은 돼지인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를 쓰면서 이제 거의 제가 상주했거든요. 특정 자리에.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엄마와의 약속, 그리고 이제 저 자신과의 약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과의 좀 깊은 대화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예를 들면 학교를 그만뒀을 때 나는 그냥 대학교 중퇴생, 뭐요 정도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저는 디지털 대학이라는 걸로 어쨌든 학사는 따고 싶었으니까 그걸로 최종 쉴드 치는 방향은 있었죠. 그렇지만 주홍구 씨처럼 너는 디지털 대학교 출신이니까 그냥 그닥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닥 학교로는 못 비빈다. 요런 주제파. 나는 평생 그렇게 따라줘도 상관없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감당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단점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잘 되는 것 쪽으로만 계산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했을 때 내가 손해볼 것과 이득 보는 걸 분리해서 손해보는 것부터 먼저 봐서, 이 정도 손해면 내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싶으면 사실은 과감하게 자퇴를 한 다음에 내가 좀더 끌리고 생산적인 곳에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팀노바 안 해도 팀노바가 별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면은, 그러면은 인생 X되는 거야. 이도 저도 아니야, 지금. 뭐야, 팀노바 잘한다더니 나랑 안 맞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든 안 맞든 나 존나 열심히 해서 잘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막 그런 게더 절실한지를 봐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자체가 그 교수님 두 명만 좀 별로였을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냥 그 이후에 엄청 훌륭할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걸 뭐 일반 대학 강의를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걸 요구하기에는 참걔 상태가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떤 선택에는, 특히나 어떤 포기나 어떤 선택에는 항상 그 반대되는 단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아직 어린 학생이고, 제가 봤을 땐좀 약간 꼬꼬마잖아요. 꼬꼬마들이 그냥 막 되게, 막 그냥 막 치기 어린 이런 선택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진지해 보이기도 하고, 막 약간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이 메일을 보면서. 근데 제가 이런 결정할 때 22,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뭐라고 말해야지 애매하네. 아무튼,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을 하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하든, 팀노바에 오실 수만 있으면 딱히 이렇게 저는 그게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어리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오든, 아니면 뭐, 자퇴하고 오든, 뭐 딱히 그걸 비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팀노바에 오는 고졸들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잘 취업을 했죠. 근데 그래도 막그 학교 포기한 게 너무 후회될 수도 있잖아. 사실 저는 고졸이라고 차별 안 받게 취업시킬 생각은 있는데, 그냥 자신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대학교 인서울 졸업한 대학 전공자랑, 인서울 졸업 안한, 그냥 좌퇴한 그냥 고졸이랑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선입견의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취업에 각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딱히, 뭐, 고졸들이 간 회사 그럼 나쁘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유정이 같은 경우는 4천대 초반으로 게임회사 갔었고, 건용이도 꽤잘 갔죠. 지금 일본 가 있어요. 그 친구도 고졸이고. 따지고 보면은, 고졸들이 그렇게 이상한 데 가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그렇긴 한데, 이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 잘 해보세요. 저는, 아까 말한, 제가 딱 조언 드린, 단점을 생각해보고, 그게 내가 정말, 에이, 뭐, 그 정도야, 상관없어. 내가 그 정도, 대신에 내가 이렇게 선택, 이걸 포기한 대신에 내가 이거는 정말 미친 듯이 잘할 거야. 이런 자신과의 어떤 약속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엄마랑, 그리고 엄마보다는 저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킨 거죠. 제 자신을.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내가 나 자신과 한 약속을 항상 지켜왔기 때문이죠. 좀 그게 약간 제 스웩의 기본인 것 같아요. 전 항상, 저랑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포기하는데 저도 되게 익숙해요. 하지만 포기한 대신에 손해보는 것도 다 손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다 하고, 대신에 욕먹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감수하고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분들이 다 의견이 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